배신자들 자신들만 살기 위해 탄핵을 외치다. 박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가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은메달이라고 본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없으면 탄핵이 애초에 불가능했다. 금메달을 준다면이 비박계 의원들에게 줘야 한다. 박지원 의원이 한 말. 2016년 10월 말경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를 한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불신이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야권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탄핵 열풍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단 진상규명한 후에 이에 책임지고 하야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일부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치적으로 크나큰 위기에 처했다. 이에 최순실이 구속된 다음 날인 11월 4일 2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검찰 조사협조와 특검 수용을 선언하였고 11월 8일 국회를 방문하여 김병준에 대한 국무총리 내정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달라는 야권에 요구를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새누리당에서 내에서 탄핵론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은 11월 13일이 비박계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회의였는데 김무성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라며 탄핵을 공식화 했고 이를 계기로 비박계는 탄핵 열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였고 새누리당 비상시국 준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탄핵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국회는 새누리당 128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이었고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가 통과되었다. 따라서 새누리당 비상시국 준비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태도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짓는 상황이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탄핵 소추를 통하여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걱정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11월 27일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원로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년 4월 하야를 촉구하였고 11월 28일 새누리당 친박 핵심 중진 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퇴직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한 조언을 받아들여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새누리당 비주류도 박 대통령의 3차 담화에 영향을 받아 탄핵 참여 입장을 철회했고 새누리당은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 2017년 4월 퇴진, 6월 초기 대통령 선거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적 해결을 통한 방안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비상시국회의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퇴진 약속 시 탄핵에 불참하자는 입장과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탄핵에 참여하자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므로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비상시국 준비위원회는 12월 4일 갑자기 여야 합의 불발시 9일 탄핵 표결 참여로 최종 입장을 정하였다. 비록 여야 간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이미 야당 측은 탄핵에 대한 합의는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으므로 세월호 사건이 포함된 소추 사유를 일부 변경하는 여야 간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비상시국회의의 위 결정은 야3당이 추진하는 탄핵에 무조건 찬성하는 백기투항이었다. 그리고 뜻밖에도 6일 새누리당도 탄핵 의결 시 자유투표를 하기로 당론을 변경하였다. 박 대통령은 본인의 제안이 거절되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면담하면서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 강행에 대해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결국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되었다.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김무성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이
2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2018년 11월 7일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고 강조하면 자신들의 선택을 다음과 같이 합리화했다. 그 당시 광장의 분노가 비등점을 향해 막 끓어오르는데 법 테두리로 끌어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 국민의 82%와 당시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찬성했던 불가피한 선택. 국정이 마비되고 광화문에는 수십만 명이 촛불 시위를 하는데 광장의 분노가 폭발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느냐? 그가 말하는 광장의 분노 비등점 광장의 분노 폭발은 촛불 집회에 나타난 민심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촛불 민심은 박 대통령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어찌 탄핵 소추를 통해 강제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조차 박 대통령이 4월 하야를 약속하면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였던 상황이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반 시민으로서 헌정을 마비시키기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지 않았다. 질서 있는 평화 집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박 대통령 진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뿐이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이 2017년 4월에 하야하도록 정치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촛불 민심의 분노가 비등점에 이르러 헌정을 마비시키는 혁명적인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된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 62명의 탄핵 찬성은 불가피하지 않은 선택이었고, 탄핵 찬성은 헌정 수호라는 김무성 의원의 어설픈 주장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탄핵에 동참한 잘못된 행동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광장의 분노 폭발 등은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간 촛불 집회 참석자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혁명적 상황을 초래하려고 한폭도들로 오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촛불 집회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한문 앞에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이 모인 수백만의 태극기 민심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후한무치한 변명에 불과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보좌파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아버지인 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살인미수라고 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보수우파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머니인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살인이라 할수 있다. 전자가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한 정치적 살인미수라고 한다면 후자는 다른 정치 세력과 아들인 새누리당 배신파들이 공모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적 살인을 한 것이다. 법률적으로 비유하자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미수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존속살인죄에 해당한다.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탄핵 배신파들은 좌파 정치 세력에 현혹되어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들이 독점하기 위해 어머니를 죽인 배은망덕한 폐륜아들이다. 실제로 그들은 탄핵에 적극 가담한 후 탈당하여 새로 정당을 만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해 자신들이 보수의 적통을 잇는 장자 노릇을 하겠다는 망상을 했다. 너무나도 당연히 실패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본인들의 뜻과 달리 반 총장이 중간에 낙마하고 대선에서 본인들이 후보로 승리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슬그머니 복당하여 남아있던 탄핵 찬성파들과 힘을 합쳐 당권과 주요 보직을 꿰찼다. 지금은 반문재인 기치 아래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탄핵 책임론을 더 이상 꺼내지 말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우파 국민들은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탄핵 배신파는 바로 우리 보수우파의 어머니를 정치적으로 살해한 전대미문의 폐륜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역사에도 그들은 그렇게 치욕스럽게 기록될 것이다. 비겁하게 눈치만 보는 친박들. 과거 노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정동영, 임종석 의원 등을 중심으로 울부짖으며 온몸으로 저항하면 이를 막았으며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 바깥으로 끌어낼 때도 끝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 장면은 KBS 등각 방송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여 온종일 방영하고 언론도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하면서
탄핵 반대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과거 박 대통령 주변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속칭 진박간별 운운하고 박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며 친함을 자랑하던 새누리당 의원들 중 그 누구도 탄핵 소추 사유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지 않은 세월호 사건을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되는 것에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의결을 막기 위해 나서거나 탄핵에 대한 찬반 토론을 자청하고 나선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눈만 끔뻑거리며 질서정연하게 본회장에 들어갔고 탄핵 소추안 처리 과정에 순응하며 침묵하고 지켜보기만 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다수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여 무기명 투표를 틈타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야삼당 무소속 의원 171인이 발의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의결정 족수인 제적인원 3분의 1을 34표나 넘겨 가결되었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128명의 의원 중 66명만 반대 기권 무효 불참하고 나머지 62명이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장 먼저 선도 탈당했던 김용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자결은 고사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에 대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은 박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거나 박 대통령의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정치 상황이 바뀌자 일부 국회의원은 시중에 놔두는 탄핵 찬성 의원 명단에 포함된 이름이 잘못된 것이라며 변명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